우연히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지역에도 국보와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로는 천불천탑과 와불로 유명한 운주사와 더불어 사찰의 크기는 작지만 역사와 보물을 간직한 쌍봉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쌍봉사는 보성과 마주한 이양면 거의 끝자락에 있다. 다른 사찰들과 다르게 산자락이 아닌 평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특별한 국보와 보물이 있는 사찰이지만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진다. 입주문은 차를 가지고 온 경우라면 바로 볼 수는 없고 조금 걸어 나가야 쌍봉사자문이라는 문을 볼 수 있다. 입주문 다음에는 천왕문이 있으며 문 중간에 4대 천왕이 지키며 서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이는 독특한 대웅전. 우리나라 목탑의 원형이라 불리는 대웅전은 3층으로 멋지고 웅장함을 보여주지만 이곳은 아픈 역사가 있다. 보물 제163호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1984년 불이 나 모두 타버려 소시로 재건하면서 보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다. 봄종각에는 사자산 쌍봉사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진 동종이 있다. 대웅전 오른쪽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독특한 T자형 지붕 호성전이 있으며 석가의 제자인 16나한에 거쳐 나한전,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있는 극락전, 보물 제1726호로 지정된 21구의 목조 지장 보살상이 있는 지장전이 위치해 있다. 쌍봉사 좌측 언덕길을 약 3분여 따라 올라가면 국보 제57호 철감선사탑과 보물 제170호 철감선사탑비가 있다. 철감선사탑 또는 철감선사부도라고도 하는데 승려의 살이나 유골을 모셔놓은 일종의 무덤이다. 신라의 여러 부도 가운데서도 조각과 장식이 가장 화려한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한다. 철감선사탑비는 현재 귀부와 이수만 남아있고 비신이 없다. 비신은 일제강점기에 잃어버렸다고 한다. 화순의 문화유산 첫 번째 이야기, 우리나라의 불교에 있어 찬란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쌍봉사. 종교의 이념을 떠나 역사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을 기억하길 바란다.